오리온의 새 외국인 선수 보리스 사보비치의 데뷔전 9일 원주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치업이라기보다는 KBL 역대 첫 유러피언 외국인 선수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 유럽 선수라는 특징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DB입니다. 사보비치가 DB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다면 유럽 선수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사보비치의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럽 선수에 대한 선발 사례가 다시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매치업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11월 24일 KT와의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KT의 바이런 멀링스와의 매치업이기 때문인데요. 스텔츠 빅맨 간의 맞대결 이 부분에서도 두 선수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업은 저는 11월 17일에 있을 SK와 DB 간의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원희와 오누아쿠 간의 대결인데요. 사실 오누아쿠 같은 경우는 첫 맞대결에서 개인 성적은 15득점에 11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원희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20득점에 9리바운드 4스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마지막에 우승 쪽은 오누아쿠의 DB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오누아쿠가 이 원희 선수 상대 잘 견제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역시 G리그에서 같이 맞붙었던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그 원희를 좀 많이 괴롭혔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아마 오누아쿠 선수도 KBL에 적응했겠지만 원희 선수 역시 처음에 자존심을 구겼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SK 같은 경우는 분석력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한번 당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고 이 선수들이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두 거인 간의 맞대결이 또 어떤 결과로 판가름 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